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난민법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은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가 총 4만 47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려할 것은 급격한 증가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금년 5월까지 약 5년 만에 무려 3만 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법 폐지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금년부터 난민 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인해서 각종 범죄와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5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이 외국인 범죄자가 폭증했습니다. 올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무려 31만 2천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2017년 작년 한 해에만 무려 6만 1,305명이 증가했고 이 중 85%가 무비자 입국을 악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국이 난민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가장 호의적이던 독일마저도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저 조경태는 주장합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청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난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